서울 는 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는 CJENM 035760 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개최한 다이아 페스티벌에 관람객 4만 3천 명이 다녀갔다고 19일 밝혔다. CJENM 의일인 창작자 지원 사업인 다이아 TV, DIATV는 지난 2016년부터 국내외 스타 창작자들이 참여하는 크리에이터 축제를 개최해왔다. 페스티벌 참가 인원은 지난 3년간 총 11만 3천 명이다. 라이트 나우,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의 도시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이번 행사는 게임, 뷰티, 뮤직, 엔터테인먼트, 푸드, 키즈 등 장르별로 무대를 구성했으며 대도서관과 허팝신님, 페이지님, 해외 창작자로는 구독자 200만 명을 보유한 클라우디피아, 클로디피아가 참가했다. 1인 창작자 축제 다이아 페스티벌 2018 서울 는 연합뉴스 진현수 기자 는 19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1인 창작자 축제 다이아 페스티벌 2018 위든 올 곳을 찾은 시민들이 크리에이터의 무대를 관람하고 있다. 2018년 8월 19일 jin.yna.co.kr 위수위 골뱅이 yna.co.kr 2018년 8월 19일 16시 34분 송곡.